안녕하세요. 무과금 유저분들의 희망, 홀릿입니다. 이번 주 주말 이벤트로는 보스전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벤트가 열리고 나서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계속 랜덤큐로만 돌렸거든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크레이지 4단계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이지 1단계부터는 정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크레이지 4단계를 클리어했을 때에는 노바 에이스 클랜의 포세이돈님과 낸시 클랜의 보노보노님과 랜덤 큐에서 만나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두 분 다 점수가 높으셔서 그런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버스를 타긴 했는데 그래도 크레이지 4단계 클리어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보스점 꿀팁과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레이지 4단계 보스전 시작을 했는데 보스 피가 자그마치 80만입니다. 80만. 제가 8레벨 콜트 기준으로 총알당 데미지가 400 정도 되는데 총알을 2000개를 박아야 죽는 피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랜덤 큐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콜트가 두 명이 나왔는데 파티를 짜서 하면은 이렇게 중복된 캐릭터를 고를 수가 없죠.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랜덤 큐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크레이지 1단계 이상부터는 보스가 어느 정도 피가 깎일 때마다 저렇게 파워 큐브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파워 큐브를 보통은 메인 딜러가 다 먹으면서 딜을 넣는 데 집중을 하는 게 클리어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랜덤 큐를 하면은 서로가 큐브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클리어를 하기 위해선 효율적으로 잘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야겠죠? 이번 판도 물론 제가 처음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챙기려고 했습니다. 메인 딜러를 하려고. 그래서 이게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팀원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잘 숙지하는 것이 클리어의 지름길입니다. 일단 3명이서 각 캐릭터를 고를 텐데 한 명은 저렇게 엘프리모처럼 보스를 계속 유인하면서 끌고 다녀줄 메인 탱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저처럼 이렇게 큐브를 다 챙기면서 메인 딜러로서 주력 딜을 넣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탱커 포지션은 엘프리모나 펨 또는 불 같은 캐릭터가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은 보스전에선 탱커보단 딜러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프리모나 펨 정도가 무난하다고 보겠네요. 그 다음 메인 딜러로서는 콜트랑 레온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 딜러로서 손꼽히는데 레온은 너프를 먹기도 했고 또 레온 특성상 보스에게 딜을 넣으려면 보스에게 많은 딜을 넣으려면 붙어서 때려야 하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이 좀 있는 캐릭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콜트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스가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이 미사일을 계속 빼주면서 어그로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미사일이 보스 위치 기준으로 가장 먼 사람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 보스한테서 제일 멀리 떨어져서 미사일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그로 인해 나머지 두 명이 편하게 보스를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가 메인 딜러의 역할로 딜을 넣고 있고 엘프리모님이 탱커 역할로서 보스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계시면서 나머지 포세이돈님, 콜트님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스의 미사일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미사일 어그로를 끌어줄 캐릭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이속이 빠른 레온이나 스타파워가 있는 콜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렇게 미사일을 뺨과 동시에 잡몹 처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크로우는 살짝 힘들고 아무래도 메인 딜러로 콜트를 쓴다 하면은 레온이 어그로를 끌어주기 좋겠죠.
하지만 이 보스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원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고 깬다면 좋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나머지 두 명의 팀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저도 지금 원래는 메인 딜러 역할인데 팀원이 한 명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지금 미사일을 빼주고 있죠. 지금은 또 이제 둘 다 죽었기 때문에 탱커도 없어서 제가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많이 맞으면서 되게 위험했죠.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죽을 뻔했는데 나머지 팀원 두 명이 부활할 때까지 최대한 살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큐브를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력도 높아서 저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큐브를 몰아서 먹는 팀원은 진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큐브 한 5개 이상 먹고 죽는 순간 그냥 그건 빠르게 포기하고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 팀원이 둘 다 부활하게 되면서 제가 딜너의 각을 찾고 있죠. 포세이돈님이 다시 미사일을 빼주러 가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딜을 좀 넣어줍니다.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졌죠. 엘프리모님이 진짜 잘 버텨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시 죽긴 하셨는데 이게 엘프리모가 진짜 좋은 게 궁을 채워서 보스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공격을 할 때 아니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궁을 써주면서 무적이 됨과 동시에 보스를 캔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엘프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사이에 메인 딜러인 제가 큐브 다 먹었는데도 죽었죠.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피가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팀원 두 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분들이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편하게 딜 넣으면서 클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클리어 시간도 엄청 짧더라고요. 딜을 못 넣어서 천하무적 보스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것 뜨면 진짜 미칩니다. 그냥 그거는 죽는 게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레이지 4단계를 클리어 했으니 보상을 받아봐야겠죠? 크레이지 4단계의 보상은 토큰 100개입니다. 100개. 겨우 브롤 상자 1개인데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보스전 크레이지 4단계 클리어한 것 보여드렸는데요. 3명이 팀을 짜서 각 포지션별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기만 한다면 크레이지 단계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탱커, 1딜러, 1미사일로 역할을 맡으면 되는데 탱커 역할에는 엘프리모와 팸을 추천드리고요. 딜러 역할에는 콜트를 추천드립니다. 메인 딜러로 불도 괜찮긴 한데 딜은 엄청 센데 근접이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미사일 어그로 역할에는 이속이 빠른 레온이나 스타파워가 있는 콜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 조합으로 팀을 짜서 플레이하신다면 여러분도 크레이지 4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스전 공략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